시즌팀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최근 오픈한 초대형 규모의 뷰티 편집숍.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와, 여기 너무 커. 거의 백화점 수준이네, 거기요.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 다 있거나, 여기. 일단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쿠션도 괜찮아요? 파운데이션 뭐 쿠션 같은 거 상관없어요? 오케이. 우선 공부 브랜드들로 봐. 오케이, 찾을게. 오케이, 알겠어요. 찾아볼게. 이게 얼마야? 리필이 34,000원이라고? 그럼 두 개 다 하면 68,000원이야.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 45,000원 너무 비싼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아까 그 립스틱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서 너무 사치를 부린 것 같아요, 지금. 살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해. 어머. 비싼 걸 먹어야지. 치즈 화이트 쿠키 맛, 딸기 맛. 너무 무리한 비싼 아이스크림을 샀지만 돈이 많으니까. 돈이 자꾸 남아서 어떡하지? 사실 새내기다 보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좀 귀여운 깜찍한 거를 담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사러 왔는데 역시 한정품을 사야 귀엽죠? 14,800원 모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 어, 세트 어, 있어! 키트 몇 우와! 세트 있어! 야, 여기 다 들어있는데? 틴트, 지금 섀도우, 마스카라 다 들어있어. 블러셔. 어, 이거 샀으면 됐는데, 언니. 망했다. 어떡해? 근데 아까 거기는 사실 진짜 고가잖아. 네. 정말 흔하게 할 수 없는데 미니 사이즈를 샀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고가를 사는 그거랑 너무 잘 맞는 아이템이고. 아니, 우리가 결단, 이거를 사면 팩트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어. 팩트 하나 있으면 끝나. 그럼 우리 환불만 환불할까? 환불. 진심으로. 우리 환불, 환불해줘요. 네. 아. 아까 그거 환불하고 이거랑 팩트 어. 할게요. 해줘. 오. 찬스를 그럼 쓰실래요? 무슨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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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찬스 쓸래요. 무슨 찬스인데? 대박. 갬씨들은 쇼핑 중 각 팀별로 한 번씩 찬스 카드를 뽑아 쇼핑 배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연 MC들이 뽑을 찬스 카드는? 아~ 제발 천 원이라도 추가요. 일단 어, 만 원 추가.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만 원 추가야. 뭐 되게 있는 것 같아서 11만 원, 10만 원인가? 내 지갑 만 원 찬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냥 좋은 파운데이션을 하나 사고 2만 원짜리 모든 그냥 사자. 네. 얘가 왜냐면 컨실러 기능도 있고 쿠션 형식이니까 파운데이션 형식까지 있으니까 사실 세 가지가 하나에 있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6만 원이 사실 그쵸. 비싼 건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를 야, 한번 채워보자. 이게 뭐든. 11,900원. 어, 살 수 있는 게 진짜 살 거 없다. 11,900원? 아, 그냥 바디 로션이야. 바디 로션 어때? 어, 향기 있다. 그래, 야, 향기 있어. 향수 대신에 이걸 사는 거야. 어, 향 좋지, 좋지. 향 좋지. 그럼 아, 얘랑 이거 사. 아, 그럼 되게. 그럼 됐다, 됐다. 콜, 콜, 저희. 그렇다, 됐다, 됐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막 양치하고 아 이거 양치하고 저희 이제 시시 남자친구 아, 부끄럽다 남자친구 필요하니까요 뭐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네. 이런 거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괜찮지 않아? 어, 이거는 유명하지. 좀 센스 있게 우리 로봇도 하나 탈까? 좋아요. 무조건 좀 파우치에 있어야 되는 템 아니야? 얼마죠? 16,2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샀어? 살 게 너무 많아갖고 파우치가 터졌어. 아, 진짜요? 파우치가 터졌다고? 아, 우리 저희 집 쇼핑백 터질라고. 어머, 근데 진짜 터졌네. 나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녔더니 잠깐 앉아있는 거야. 혜빈 씨, 죄송한데 엔딩 멘트는 저희가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저희 벌써 찍었어요. 먼저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아, 죄송해요. 그거는 이제 통편집될 예정이라 저희 이제 엔딩 멘트 찍어야 돼서. 저희 다음 주에 봐요.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팔로우 미. 안녕. 저 급하게 황급하게 끊는 걸 보니까 저 쇼핑백만 있나 봐. 핸드백에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해요. 맞아. 필요한 것만. 픽앤픽의 마지막 관문. SNS에 사진을 업로드한 후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팀이 승리한다. 오직 승리팀만이 엔딩 멘트를 독점할 수 있다. 진짜요? 저희가요? 저희가요? 찬영 준비했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자, 그러면 잠깐만. 네, 우리 흥분하면 안 돼요. 네. 아시죠? 아, 저희는 고급스러운 친구들이잖아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람 네. 소감 한마디 할까요, 우리? 약간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예, 점점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편안하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데 아직 덜 풀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런. 뭐 저는 사실 오늘 좀 맏언니로서 뭔가 리드를 하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잘해주셔서 진짜 편하게. 응,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참 저도 갖고 싶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화장품 파우치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네, 기분이 뿌듯하죠.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이제 엔딩 멘트를 한번 할까요? 그럽시다. 취향 미분? 1인칭 라이프 팔로우 미.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